안녕하십니까, 이치님 여러분. 오늘은 르네상스 축제에 참여했던 영상을 만들어 공모합니다. 르네상스 축제는 르네상스 의상을 입은 연기자들과 같이 하는 축제였습니다. 아들이 여기서도 즐거운 그림을 잘 그리고 있답니다. 의자와 각종 가구들에 대한 그림을 잘 그렸어요. 르네상스에 영주 옷을 입은 분과 기사 옷을 입은 분도 있고, 치마를 입은 아주머니도 지나가셨어요. 말에는 예쁜 꽃 장식을 달았답니다. 비가 와도 즐거운 축제는 계속됩니다. 상점 곳곳에 르네상스 축제라는 간판이 걸렸습니다. 깃발도 걸렸지요. 영주 옷을 입은 연기자분과 돌돕기를 하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아들이 굉장히 좋은 경험을 해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귀걸이 하신 기사복을 입으신 젊은 잘생긴 청년분이 포즈를 취해 주셨습니다. 아들이 굉장히 즐거워했지요. 상점 벽에도 축제에 대한 안내문이 걸렸어요. 처마에는 반짝반짝 조명이 켜졌습니다. 플랜카드가 보이시지요? 버켓네즈 빌리지에서의 하루였습니다. 길거리에도 흥성흥성 축제 분위기가 넘쳐났어요. 공연을 하는 가수분도 만났습니다. 악기를 다루시는 멋진 악사님도 보았어요. 축제 분위기가 거리를 흠겹게 했답니다. 백마에 화려한 문양을 씌운 말들이 인상적입니다. 말굽도 장식을 했네요. 전통 가문의 문양을 보고 계십니다. 거리에 가수님과 악사님들이 꽃 문양을 하고 보이고 있어요. 이곳에서 중세의 옷들을 빌려 입고 길거리에를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중세의 식탁을 보여주는 장식들입니다. 중세의 사자 문양이네요.
중세에 십자군 복장을 하신 분도 계셨어요. 중세의 성을 그린 그림도 보였지요. 빨간색 지붕으로 깃발이 날리면서 성으로 가고 있습니다. 산 위의 성이 참 옛스러운 정취를 나타냅니다. 기사 복장을 한 인형이 보입니다. 갑옷을 입은 모습이 참 늠름하지요. 중세의 단두대도 보입니다. 정말 무섭지요. 중세의 대문의 앞에 섰어요. 기사님 옆에도 섰지요. 참가하는 지도를 잘 보고 계십니다. 이것을 보면서 천천히 걸어서 관람을 했어요. 요정을 옷을 빌려주는 가게도 보입니다. 여자아이들은 예쁜 요정 옷을 입고 다녔지요. 중세 옷을 입은 사람들이 흥성흥성 즐거운 축제를 즐기고 있습니다. 요정 옷을 빌려주는 가게입니다. 요정이 금방 튀어나올 것 같지요. 펄럭이는 깃발을 따라서 행사장을 갔답니다. 노란색, 흰색, 파란색들이 펄럭이었어요. 중세의 문양을 늘어뜨린 칼싸움을 하는 장소랍니다. 흥겨운 축제 분위기가 느껴지시지요. 비가 오는 중에서도 우산을 받쳐들고 축제를 즐긴답니다. 꽃을 든 가수님과 악사님이 즐거운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르네상스의 문양도 보이고 그때의 기구들도 보입니다. 즐거운 축제가 되었지요.